이제 보죠. 131쪽 갑니다. 세 번째, 이제 과미덕 지역권역 안에 취득 등의 중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단장을 휙 넘겨보시면은 뒤에 가면 뭐가 있냐면, 133쪽이 네 번째, 대도시 안에서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있는데, 이두 개는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 겁니다. 왜냐면 이두 파트가 출제자들께서도 알고 있어요. 이 법에 문제가 있다는 걸.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일단 적어볼게요. 자, 첫째는 뭐냐면, 중간에 좀 지울게요. 그냥 지우고. 첫째가 뭐가 나옵니까? 과밀억 재원역이에요. 이렇게 시작이 되면 몇 퍼센트인데요? 표준 세율 도하기 4%. 이때 이 4%도 얘도 말 요게 표현은 이거죠. 중과 기준 세율의 100분의 200입니다. 이거 200. 2%의 두 배,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와서 1, 2, 5, 다 쓸게요. 대도시가 있어요, 대도시. 자, 뭔지 몰라도 대도시에서 취득했다라고 하면 얘도 몇 퍼센트? 표준 세율의 몇 배요? 3배 빼기 4%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뭔지 몰라도 이두 개가 과밀억 재권역하고 대도시가 두 개가 동시에 중복된다. 동시에 중복되게 되면 그때는 이걸 쓰는 것도 아니고 이걸 쓰는 것도 아니고 얘를 씁니다. 뭐에? 그냥 표준 세율의 곧장 3배를 씁니다. 곧장 3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저희가 이제 원래 실무 나가면 다 이거 써요. 그냥 실무 나가면 다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협의니까 과밀억제권역으로 시작이 되면 무조건 플러스 4. 문제에서 대도시라고 뜨면 3배 빼기 4. 뭔지 몰라도 두 개가 동시에 중복된다면 몇 배? 표준세율 몇 배? 3배. 이렇게만 가세요. 이렇게. 자, 근데 그럼 대체 과밀억제권역은 어딥니까? 요 지역은요, 수도권이에요. 서울과 인천과 경기도입니다. 그럼 대도시는 어딥니까? 얘도 똑같아요. 서울, 인천, 경기도예요. 아니, 똑같은 지역에서 취득하는데 왜 세율이 다르냐 이거죠. 이게 다르게 된 이유가 참 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중간 예를 만들어 놓은 거죠. 몇배 한다고? 세 배. 그래서 실무상은 다 예를 쓴다고요. 근데 저희는 일단 법이니까. 그럼 언제 중간 봅시다. 자, 첫째, 1번. 과밀억제 권역에서 and 법인이요, 법인. 법인의 부동산 취득입니다. 자, 방금 얘기했죠. 과밀억제 권역이 어디예요? 서울, 인천, 경기도입니다. 자, 여기서 누가 산대? 법인이, 법인. 이때 법인은 모든 법인이에요. 즉, 개인은 준거안 해요. 법인만 준거 합니다. 그 법인이 영리 법인이 됐건, 그놈이 비영리가 됐건, 관계없이, 모든 법인이 다 중과 대상 법인데요. 모든 법인 다. 대신에 모든 법인 중에서 취득한 법인이 본점하고 주사무소가 취득이 돼야 돼요.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취득해야 중과가 돼요. 제가 보통 영리법인은 본점 혹은 뭐 지점 이렇게 부르고 비영리법인은 주사무소 혹은 분사무소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 중에서 항상 본점하고 주사무소가 취득해야 중과가 됩니다. And 반드시 부동산은 사업용이어야 돼요. 사업용 부동산만 중과가 되고요. 다시 엔드 반드시 원시 취득이어야 돼요. 원시 취득 때 이런 부동산만 중과가 됩니다. 그래서 아 그럼 과밀억제권역은 플러스 3대 누구만 중과한다? 중요한 건 본점하고 주사무소만 중과세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대로 갈게요. 대도시 가볼게요. 대도시 이번에는 1번 대도시에서 엔드 자, 법인의 부동산 취득입니다. 어디에서요? 대도시에서. 이게 어딘데? 서울과 인천과 경기도 똑같아요. 자, 누가 취득했대? 법인이. 어떤 법인? 모든 법인. 그게 영리법인이건, 본놈이 비영리법인이건 관계있다 없다? 없다. 다 똑같아요. 대신에 얘는 조건이 붙어요. 이 법인이 취득을 하는데 그냥이 아니고 이게 쟤하고 차이점은 법인이 설립이나 전입
하기 전에 취득을 한 부동산인지 설립이랑 전입 이후 5년 내에 취득한 것인지 요것만 구분될 뿐이에요. 그럼 누가 준 거냐 볼게요. 설립 전입 전에 취득하면 그게 본점이건 혹은 주사무소건 그 법인이 지점이건 또는 분사무소건 또그 부동산이 원시 취득되었건 또 그게 승계 취득되었건 그게 사업용 일대 준거합니다. 그러면 법인이 세워지고 나서 5년 내에 샀다. 똑같아요, 이것도. 다 똑같아. 다 똑같아요. 근데 하나가 더 붙어요. 뭐가 되냐면 이때 비사업용 부동산도 포함돼요. 비사업용도 포함돼요. 자, 그러면 자, 일단 적어놓고 이 대도시도요. 설립이나 전입 이 단어가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단어가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없다고 상상하면 쟤하고 차이점이 본점 주사무소는 있어요. 그죠? 지점 분사무소는 없고 원시는 있어요. 사업용도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본점 주사무소 원시 사업용이 쟤하고 쟤는 뭐 돼요? 단어가 중복이 되죠? 똑같죠? 똑같으면 결국 얘네들은 이거 쓰는 것도 아니고 이거 쓰는 것도 아니고 중복되니까 이걸 쓴다 이거예요. 근데 현 문제는 그렇게 안 낸다 이거지. 현 문제는 그렇게 안 내고 그냥 단순하게 과밀억제 권역은 누가 준 거다? 본점하고 주사무소가 몇 퍼센트? 플러스 4. 자, 대도시는 누가 준 거다? 전부 다야. 본점, 주사무소, 지점 부산 전부 다 해서 대도시는 모두 다 중과합니다. 몇 퍼센트간? 3배 빼기 4%가. 근데 뭔지 몰라도 돼요. 뭐 지금 눈에 보면 뭐 중복되는 게 보이죠? 본점 주사무소가 보이는데 중복되는 건몇 배였습니다? 그냥 3배다. 뭔지도 알거 없어요. 그냥 중복되면 3배다. 그럼 결론 저희가 볼건 이거예요. 과밀억제 권역은 항상 누구만 준 거다? 본점하고 주사무소만. 대도시는 누가 준 거다? 전부 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끝내버리세요. 더 이상 접근하지 마세요. 이게 끝입니다. 끝. 이제 두 번째 또 갑시다. 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2번. 마찬가지. 과밀억제 권역. 서울, 인천, 경기도예요. 이 지역에서 자, 공장 알죠? 공장. 공장이 신증설되었대요. 자, 과밀억제 권역이 어딘데요? 똑같아. 서울, 인천, 경기도. 이 지역인데, 다만, 과밀억제 권역이어도 중과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공장을 줘도 중과하지 않는 동네가 있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 산업단지. 또 공업지역. 공장 유치지역인데, 이런 지역은 중과를 안 해요. 이 서울 같은 경우도 서울시 한복판에 공단이 있었죠. 지금은 없어졌지만, 어디에요? 구로공단. 제가 전에 학교 다닐 때 저희 자취방이 그쪽이었거든요. 학교 주변은 워낙 그 자취방 값이 비싸서 그 구로공단 쪽이었더니 쌌어요. 거기 왜 싸나 했더니 일단 뭐 시설은 되게 후지고 그다음에 대부분 이제 공원, 남자 공원이건 여자 공원이건 그런 분들이 살기 때문에 쌌어요. 어쨌든 간에 좀 학교는 뭐라도 거기를 얻었어요. 싸게 얻어서 이제 빨래를 하고 나서 이제 아침에 학교 갈때 빨래를 널고 가요. 마당에 널고 학교 끝나고 오면 빨래가 뻣뻣하게 굳어 있어요. 풀맥인 거 마냥. 그전 처음에 서울 와서 놀란 게 거예요. 야, 서울은 참 신기하다. 제가 촌에 있을 때는 우리 엄마가 항상 풀을 맥여야지 이게 빳빳해지는데 여기 풀안 맥여도 뻣뻣해져요. 참 신기하지. 그런 옷을 매일 입고 뭐 학교를 다니고 했어요. 다닐 때마다 언니나 저벅저벅 소리도 나요. 치크치크하고. 근데 하루는 됐더니 막 온몸이 너무 가려운 거예요. 그 병원에 갔더니 그 시멘트도 올랐다고.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시멘트 가루가 날려갖고 빨래 다 달라붙은 거죠.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공장을 줘도 중과한다, 중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반 시내에 지면 중과하지만 어차피 공단 지역은 중과 안 해요. 그럼 공장이 신증설인데 대체 그럼 어느 정도 공장을 줘야 중과냐 이건데 일단 첫째 공장이 신설되면요 반드시요 생산 설비가 있는 상태에서 그 공장 면적이요. 500제곱미터 이상 돼야 돼요. 이상. 공장이 둘째 증설됩니다. 증설되면 공장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이 증설되든가 아니면 330제곱미터가 초과되게끔 증설돼야 돼요.
100분의 20 이상 330초가. 그럼 뭘 중과냐? 자, 중과 대상물이 있는데 이 대상물은 공장 건축물 중과합니다. and 공장의 부속 토지도 중과합니다. and 공장의 차도 중과합니다. and 공장의 기계 장비도 중과해요. 중과 대상 이렇게 네 가지 이렇게 되어 있다. 자, 똑같은 게 또 있어요. 두 번째 어디에서? 대도시에서 마찬가지. 대도시에서 and 뭐 했다? 공장 신증서 제목도 똑같아요. 내용은 동일합니다. 동일하네요, 내용이. 단 차이점은 중과 대상이 달라요. 얘는 중과 대상이 건축물하고 부속 토지만 중과가 되지 차와 기계 장비는 없어요. 그러면서 가만히 보면 얼랄랄래 건축물하고 토지가 여기도 있는데 얘도 여기도 있네. 그럼 결국 두 개는 뭐 된다? 중복된다 이거지. 그럼 뭘 쓰면 되고? 이거. 그럼 중복한데 남는 거 있죠? 뭐 있어요? 차나 기계장비. 그럼 뭘 쓰면 돼요? 이거. 근데 이렇게 할 거 없어요. 그냥 할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내비두시면 돼요. 그냥 왜 할 게 없다고 자꾸 제가 우기냐면 일단 공장은 상상을 해봐야 돼요. 분명히 서울, 인천, 경기도 시내에 공장을 지금 중과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여의도 한복판에 지금 여의도 MBC가 지금 나갔잖아요. 저쪽으로 갔는데 아 그래? 그럼 내가 여의도 MBC 방송국을 다 때려부수고 거기다가 공장을 짓자. 무슨 공장? 시멘트 공장. 이게 허가가 날까요? 안 나요. 그럼 내가 무허가로 짓지? 질 수 있을까? 무허가로? 여의도 주변 아파트 주민들 다 쫓아옵니다. 마다 마주 죽어요. 그 현실상 지금은 공장 짓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이거지.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하나 주의할 게 얘하고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회사건 공장인 건 전부 다 비도시형 업종일 때 중과가 돼. 비도시형 업종. 그게 도시형 업종이 아니고 무슨 업종? 비도시형 업종에 대해서만 중과가 돼요. 그럼 대체 비도시형 업종이 뭐냐? 도시형 업종은 도심지 한복판에 있을 때 좋은 거지만 비도시형 업종은 도심지 한복판에 있으면 안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시멘트, 뭐 신나, 철강 이런 겁니다. 타이어 같은 거에서 이런 업종이기 때문에 이런 것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볼 거는 공장보다는 위에 있는 법인 부동산만 봐요. 그래서 과밀억제권역은 누가 중과다? 본점하고 주사무소가. 대도시는 누가 중과다? 전부 다 중과다. 단 두 개가 중복되면 몇 배 한다? 세 배 한다. 이렇게만 보고 끝내면 돼요. 자, 교재 볼게요. 한번. 자, 131쪽에 3번입니다.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취득 등 중과. 자, 다음에 해당하는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취득에 대한 취득세로는요.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를 1000분의 200에 100을 합쳐서 적용한대요. 그래서 밑에 1번 본문.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 보셔요. 자,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과를 읽고 밑줄 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건축물이 왜 사이트가 됐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중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만 해당합니다. 자, 밑에 을 취득할 경우 뭐한다? 중과세하며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관계없이 모두 다 해당한다. 그래서 모든 법인 다 중과하고 중요한 건 누구만 중과해요? 본점하고 주사무소입니다. 대신 맨 밑에 이제 핵심 체크 봐요. 과밀억제권역 나오죠. 서울시 뭐 인천시 넘겨보시면 경기도 일반 일부 지역이 있는데 외우지 마세요. 그 외우는 거 아니에요. 뭐 의정부 구리 하남 돼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서울 인천 경기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두 번째 2번.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장의 신설과 증설을 위한 사업용 물건입니다. 자, 이번 공장이네. 1번. 중과대상 지역 나오죠. 자,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합니다. 단,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하는 법률을 받는 산업단지나 유치지역이나 끝에 있죠. 공업지역은 제외한다. 왜? 그 지역은 중과를 하지 않죠. 어차피 공장이 있을 지역이니까. 자, 두 번째 중과대상 공장합니다. 기업원. 자, 신설공장 범위 땡땡. 생산, 설비 갖춘 건축물 연면적이요. 밑에 있죠. 5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다만 산업지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하는 법률을 받는 도시형 공장은 제외해요. 상상 비도시형이 중과하지 절대 도시형은 중과하지 않습니다. 또 니은번
증설공장의 범위 땡땡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이 증설되거나 혹은 330제곱미터가 초과되게끔 증설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결론, 중과세 대상 물건 땡땡. 자,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또는 공장을 신설, 증설한 날부터 5년 내 취득하는 공장용 차나 기계 장비가 다 중과세 대상이 돼요. 이게 공장입니다. 자, 오른쪽 이제 133쪽에 네 번째 대도시가입니다. 대도시 안에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요. 땡땡 밑에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등 또는 공장의 신설과 증설에 의해서 부동산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표준세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 기준세를 즉 1000분의 20에 100분의 200을 먼저 뺀다. 빼서 적용한대요. 밑에 있죠? 맨 밑에 갑니다. 1번. 자, 대도시 내 법인의 설립 등의 부동산 취득입니다. 1번 중과재산 부동산 기업번. 이 기업번이 법인 설립인데 대도시 내에서 법인의 설립 등을 하기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 이거죠. 하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 자, 보면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 단 휴면법인 인수한 경우 포함돼요. 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서 넘겨보면 있어요. 취득할 경우 중과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메뉴에 따라서 대도시의 부동산 취득할 경우 해당 법인 또는 사무소, 사업장이 그 설립, 설치, 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지점,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부동산 취득하거나 한걸 말한다. 그럼 어쨌든 다 중과 대상이 된다 이거죠. 뭐 밑에 휴면법인이라는 건 내비두면 되고요. 자, 맨 밑에 니은 번 갑니다. 자, 대도시 내에서 법인의 설립 등을 한 이후입니다.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 이두 번째 거죠. 그죠? 두 번째 거. 이후. 그래서 밑에 보면 땡땡. 대도시에서 법인 또는 사무소의 설립, 설치, 전입 이후 5년 이내 하는 업무용, 비업무용, 사업용, 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으로 합니다. 모든 부동산. 그래서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도시는 어떤 부동산? 쉽게 모두 다 중과가 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우측에 이제 둥그다음 2번가요. 우측 페이지 메뉴 2번. 중과세 제외가 있죠. 자, 법인 부동산도 기업번.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상 산업단지는 중과를 안 해요. 중요한 건 니은번인데요. 대도시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업종. 아까 얘기했죠. 쉽게 도시형 업종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비도시형 업종이 중과하지 절대 도시형 업종은 중과를 안 합니다. 그 도시형 업종. 또,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혹은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인 사원 주거용 부동산. 쉽게 얘기하면 기숙사입니다. 이런 것도 중과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도시형 업종하고, 자, 뭔 중과 없다? 사원용 부동산 중과하지 않고. 또맨 밑에 가면 또 있어요. 디귿번. 자, 분할 등기 현재 몇년 이상 된, 5년 이상 된 법인이 분할됐대요. 이거는, 5년이 넘지 않으면 중과합니다. 5년이 넘은 다음에, 5년이 경과한 다음에 분할되어야만 중과하지 않고요. 또 넘겨보면 또 있어요. 하나가 더. 네 번째. 대도시에서 5년이 경과한 법인이 다른 법인과 뭐 있다? 합병했다. 어쨌든 5년이 지나야 돼요. 지나면 중과하지 않고 5년 내가 되면 다 중과를 합니다. 그럼 왜 하필 허구만 하는 기간 중에 5년일까요? 이유가 있는데. 이유. 소멸시효가 5년이니까. 그래서 5년 내가 되면 중과하지만 5년 경과는 절대 중과가 없대요. 자, 결론 맨 밑에 이제 5번 갑니다. 중복 대상에서 1번 한번 볼게요. 자, 과밀억제 권역 안에서 법인의 부동산 취득 등과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에 따른 부동산 취득 등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 물건은 밑에 있죠. 무조건 몇 배? 표준세를 몇 배를 쓴대요? 3배를 동시에 적용한다. 그죠? 거기까지 뭐 2번 대비도예요. 그래서 요게 과밀억제 권역, 대도시 중복입니다. 한번 더 정리합시다. 자, 과밀억제 권역은 몇 퍼센트예요? 플러스 4%고 누가 중과다? 본점하고 주사무소가. 대도시는 몇 퍼센트 중과예요? 3배 빼기 4%고 자, 누가 중과다? 모든 법인 다. 대신 뭔지 몰라도 두 개가 중복된다고 나타나면 몇 배? 그냥 3배다.
공장은 불구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옆에 예지 있는데 한번 해보시고요. 직접 해보시고, 자, 이제 넘어갑시다. 이제 138쪽으로 갑시다. 이제 6번으로 갈게요. 아까 박정원이 누군지 기억났어요? 안 나요? 클라그먼? 그럼 여쭤볼게요. 민법 선생 이름이 뭐예요? 민법. 아, 세상에, 그것도 모르고. 이제 기억났어요, 이제? 세상에 본인도 수업하는 선생님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려고요? 어? 최소한 그건 알고 있어야지. 어? 그러니까 저희가 공법에서 국토의 획익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얘만 기억할 게 아니고 그런 것들도 좀 알고 계셔야지. 어떻게 박정원이 했던 축구선수라고 하면 안 돼요. 자, 이제 138쪽으로 갑니다. 6번 이제 세율 특례로 가볼게요. 자, 특례는 말 그대로 특례예요. 특이하게 적용한다, 특별하게 적용한다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들을 다 무시하고 별도로 써요. 이게 두 가지겠는데, 자, 첫째 1번 보면 다음에 해당하는 것들 있죠. 어쨌든 얘는 결론부터 가면 표준 세율 빼기 2%고요. 또 오른쪽 페이지 가면 중간 2번 있어요. 다음 1번부터 11번 써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내용 보고, 얘는 무조건 2%예요. 이두 가지. 그래서 한 가지는 이 앞에 있는 거에서 다 얼마를 빼? 2%를 빼는 거고, 한 가지는 저걸 다 무시하고 무조건 다몇 퍼센트? 그냥 2%를 쓰는 거예요. 그럼 대체 언제가 빼기 2%인가 보죠. 왼쪽부터 갑니다. 자, 6번 안에 1번. 다음 1번부터 7번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자, 뚜껑이 써 있죠? 표준 세율에서 중과징수세를 뺀 세율로 산출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그것까지만 봐요, 밑에 내비두고. 그 밑에 이제 박스의 원칙, 뭐 빼기 뭡니까? 표준세율 마이너스 2%.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 어떤 게 있냐, 본문 이제 1번부터 갑시다. 첫째, 맨 밑에.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판매한 경우, 그 매도자와 매수자와의 취득. 쉽게 얘기하면 환매, 환매. 이 환매가 뭐냐면, 지금은 내가 너에게 판다. 팔지만, 일정 기간이 되면 다시 살 거다. 그 기간이 현행 법상 5년이야, 5년. 그럼 이게요, 환매가 뭐 이런 거예요? 자, 제가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이분한테 그냥 샀어요, 제가. 아, 땅이 있네. 이분한테 땅을 샀어요, 그냥. 사면 이건 매매예요. 매매가 돼서, 그게 일반 땅이면 4%, 농지면 3%예요. 근데, 이 땅을 이번에 저한테 팔면서 아까 얘기했던 조건을 거는 거죠. 내가 지금 너에게 팔지만 5년에 다시 뭐 하겠다? 사갈게. 이렇게 조건이 붙으면 이게 이제 환매 조건인데, 그렇게 되면 4%나 3%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얼마를 뺀? 1 뺀. 그 농지였으면 1%고 농지 아닌 건 2%만 걷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매매여도 이게 일반 매매하고 환매하고 차이점에서 환매 요거고요. 두 번째 갑시다. 자, 두 번째는 조심해야 돼요. 상속인데. 첫째는 감면 대상 농지. 감면 농지예요. 감면 농지가 있고, 둘째는 1가구 1주택입니다. 두 개인데 분명히 봐요. 상속받은 농지는 2.3%. 주택은 기타니까 2.8이 돼야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1을 빼면 농지는 0.3이 될 거고 0.8이 될 거예요. 2% 빼니까. 그럼 대체 그냥 농지도 뭐고 감면 농지도 뭐냐?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저희 형제가 삼형제거든요. 저희 형이 있고 내가 있고 동생 있어요. 형은 현재 공무원입니다. 말단 공무원. 동생도 말단 공무원이에요. 저는
자유인이에요. 세법상은 자유인입니다. 저 자유직업인이에요. 그럼 저희 공무원들은 겸업을 할수 없어요. 농사를 저도 인정 안 해요. 근데 저는 농사도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저희 시골에 있는 아버지 땅, 아버지 농지에 있는데 이걸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농사를 짓거든요. 어제 그저께도 가서 짓고 왔어요. 이 아픈 팔을 이끌고 땅을 재 파고 하여간. 그럼 나중에 저희 아버지가 사망을 했어요. 그 농지를 이제 형이나 동생이 받으면 2.3% 다 내야 돼요. 근데 상속받는 자식 중에 한 놈이 농사를 짓던 놈이었다. 그 놈이 받으면 농지니까 2.3에서 얼마를 뺀? 1을 뺀 0.3% 받는다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가서 농사 짓는 겁니다. 악착같이가 뭐 그렇다고 뭐 제가 악착같이 짓는 것도 아니죠. 남들이 볼때 농사 짓는 것 같이 보이죠, 그죠? 그럼 저 꽃게 들고 있으면 동네 이장님이나 누가 다볼거 아니에요. 아, 저 농사 짓네. 그럼 나중에 이제 이게 상속이 되면 실제 저도 이제 그 이장한테 가서 확인도 받아야 돼요. 내가 농사를 졌다고. 그게 돼야 되니까. 그래서 평소에 이장님한테 잘해줘요. 제가 가끔 볼 때마다 막걸리도 한 사발씩 갖다 주고. 자, 두 번째, 일가구주택. 그럼 얘는 또 뭐냐? 저거는 이제 사망하신 아버지가 주택 한채 있다가 아니고 상속받는 자식이 무주택자야 돼요. 가령 저희 아버지가 집이 두 개예요. 두 개인데 아까 저희 형제가 삼형제? 형, 나, 동생. 난 농지 받아갔죠, 그죠? 집 하나 형이 받아갔어요. 한 채는 동생이 받아갔어요. 형은 집이 있어요. 있는 상태에서 하나를 더 받으면 2.8% 내야 됩니다. 동생은 아직 집이 없어요. 말단공무원인데 지금 집 사면 안 돼. 이거 공직자 재산에 걸린대요. 왜? 이제 뭐몇년안 됐기 때문에 이제 3년, 4년 됐나 이제? 공무원 된 지? 그러니까 아직 뭐집살돈 모았다는 거 거짓말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직 안 사는데 그럼 얘가 집이 없어. 얘가 상속받으면 얘는 얼마? 2.8에서 1 빼는 얼마? 0.8만 내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주택은 상속받는 자가 누구일 때? 무주택자일 때만 해당이 됩니다. 자, 세 번째부터 쭉쭉 합시다. 세 번째 법인의 합병입니다. 그다음 분할. 그다음에 건축물의 이전. 건축물의 이전. 그다음 이혼 시 분할. 그다음에 마지막 임목의 취득이에요. 임목. 이렇게 다인데 자, 볼게요. 이제 1번 바꿔. 2번 봐요. 상속으로 인한 취득. 그래서 첫째가 일가구 1주택. 둘째가 감면 대상 농지. 밑에 보면 보면 되고. 자, 우측에 세 번째 갑니다. 법인세법상 법인에 뭐가 나와요? 합병. 넷째, 공유물의 분할. 다섯 번째, 건축물의 이전. 여섯 번째,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 일곱 번째, 그 밖에 형식적인 취득 등으로 봐서 정하는 취득. 즉, 벌채 후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자 뭐의 취득이요? 임목의 취득입니다. 그래서 요 일곱 가지는 다 빼기 2% 과세 대상이 돼요. 빼기 2%. 자, 두 번째 갑니다. 이제 다음 1번부터 11번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해서는 뭘 쓴대요? 중과 기준 세율. 즉, 그냥 2%만 적용을 해서 적용한대요. 밑에 건 내비두고. 그럼 매매수로 갑시다. 자, 2%인가. 첫째, 뭐가 나와요? 개수. 개수가 뭔지 알죠? 다 뜯어고치는 것. 디모델링 하는 게 개수예요. 단 조심할게. 여기선요, 절대 면적 증가가 없어야 돼요. 면적에 증가가 없어야 됩니다. 면적 증가 있으면 2.8%예요. 그래서 첫째 보면 1번. 개수로 인한 취득. 자, 나와 있네. 면적 증가에 있는 개수는 제외합니다. 두 번째. 선박이나 천하, 기계장비, 토지의 지목 변경 등. 쉽게 변경된 거, 변경. 변경. 세 번째 뭐가 나옵니까? 과점주주. 주등이 있죠. 과점주주. 또네 번째도 있네.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대상 물건을 뭐 했다? 수입했다. 그래서 외국에서 뭐 했다? 수입했다. 수입. 수입. 또 넘겨볼게요. 넘기면 이제 다섯 번째도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시설대여업자의 건설기계나 차량의 취득. 일곱 번째, 기계장비 등의 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었대요. 여섯 번째가 일곱 번째, 레저시설 등이 나오죠. 그 5, 6, 7번은 의미 없고. 자, 8번 갑니다. 뭐요? 묘지, 묘지. 그래서 묘지, 묘지. 자, 9번도 있죠. 뭐 있어요? 임시건축물. 단 임시건축물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원래 이게 비과세인데
그 존속 기간이 1년이 초과되면 세금 내야 돼요. 그래서 1년이 안 되면 비과세인데 1년 초과되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얘도 6개 정도만 보세요. 이렇게 6개 정도. 저건 다 얼마? 그냥 2%예요. 그래서 주의할 게 어떤 놈들이 빼기 2%고 어떤 놈이 그냥 2%인지 꼭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얘기를 해줄게요. 자, 얘는 어떻게 외우냐면 환, 상. 환상은 좋은 거죠, 그죠? 그럼 법인이 합병했대요. 아주 좋은 법인이 합병했대요. 근데 얘네가 뭐 됐대? 분할됐대. 그래서 이전도 했대. 근데 이혼도 했대. 그 마지막 입맞춤을 했대요. 그래서 환상법인의 합병으로 분할과 이전과 이혼으로 인한 입맞춤. 말도 안 되지만 같이 해볼게요. 어떻게? 환상법인의 합병으로 분할과 이전과 이혼으로 인한 입맞춤. 말도 안 되지만 이렇게 외우면 금방 될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집에 가시면서 하면 돼요. 어떻게? 환상법인의 합병으로 분할과 이전과 이혼으로 인한 입맞춤. 못 외우면 그분은 한정식 산자예요.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얼마 전, 저도 지난주에 이걸 아는 건데, 저희가 이제 암기가 잘안 되죠, 그죠? 암기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독서실에서 하면 암기가 잘될것 같은데, 암기가 안 돼요. 오히려 독서실에서 하지 말고, 이 넓은 약간 공터 같은 데서, 오히려 거기서 하면 암기가 더잘 돼요. 아니면 집에서 해도, 그냥 뭐 속으로, 이게 아니고, 지금 저같이, 음성을 내가면서, 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어떻게 환상법인의 합병으로 분할과 이전과 이혼으로 인한 입맞춤 이렇게 목소리를 내면서 읽으면 이게 암기가 더 빨라져요. 빨라진다는 과학적 데이터도 있고 저는 또 제가 그 실험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저도 해봤어요. 이게 이제 그 학습 방법 중에 오감학습이라는 건데 이게 과외하는 데서 이제 요걸 이제 만들었대요. 뭐 과외 그 전문으로 하는 그 사이트에서 만든 건데 얘네들도 그래서 외울 때 이렇게 외워요. 영어 단어가 됐건 국사가 됐건 독서실 가서 속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외우려면 집에서 외워요. 집에서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 말안 하니까 해서 집에서 소리 내가면서 계속 읽으면 이게 상당히 효과가 크대요. 근데 역사적으로도 이거 뒷받침하는 게 있더라고요. 천자문입니다. 과거에 서당 그 한국에서 서당에서 공부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훈장님이 뭐 시키면 혼잣말로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다큰 목소리로 하잖아요. 어떻게 하늘 천다지 뭐 하잖아요, 그죠? 그게 또 있었고 또 지금도 외국은요. 서양은 외우라고 할때 교실에서 앉아서 혼자 외우는 게 아니고 단체로 떼창을 나부르면서 외우게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지난주에 그걸 듣고 이제 저희 애 과외 시키려고 하다가 과외 선생님 와서 얘기했는데 근데 끝내 과외를 못 시키겠더라고요.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비싸기도 하고. 과외 선생님을 믿음이 안 가요. 이런 얘기 해준 거참 좋은데 그 다음부터 믿음 가는 게 없어요. 응? 어디 대학 나왔냐 했더니 어디 대학 나왔대요. 무슨 과 나왔냐 했더니 뭐 건축학 건축공학과인가 나왔대요. 졸업증명서 갖고 왔냐 했더니 안 갖고 왔대요. 졸업했냐 했더니 했대요. 그래서 물어봤죠. 그럼 동문회 나갔냐 나간대요. 옳지 너딱 걸렸다. 그럼 현재 동문회 회장님 존함이 어떻게 되시냐? 모른대요. 그럼 총무님은 어떻게 전화하십니까? 모른대요. 그 제가 다시 또 그럼 건축공학과에 있는 무슨 무슨 교수님 아십니까? 안 돼요. 근데 그 학교는 그 교수님이 안 계시거든요. 그 교수님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 하던 거예요? 사기 친 거예요. 사기 친 거예요. 결국은 그 학교는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 과외 선생님들도 문제예요. 참. 내가 바본 줄 아나? 나는 학원 선생인데, 씨. 자, 어제 외우시고요. 근데 얘는 어떻게 외우냐? 얘는 외우는 게, 자, 개수로, 김수로가 아니에요. 개수로 변경된 과점주주가 임시, 수입, 묘지에 있다. 어떻게 해요? 개수로 변경된 누가? 과점주주가 어디 있대요? 임시, 수입, 묘지에 있다. 자, 묘지 가면 누가 있어요? 귀신이 있지. 귀신이 어떻게 된겨요? 히히히히히 하고 그래서 2%예요. 전부 다 어떻게? 개수로 변경된 과점주주 어디 있었다? 임시, 수입, 묘지 있다. 히히히히히 몇 프로? 2%. 그래서 양쪽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해봅시다. 그러면 제 말이 참말인가 거짓말인가 해보면 알겠죠, 그죠? 그게 외워지는가 안 외워지는가 봅시다.
어디 갔어? 인정. 아, 없네? 없으면 내비둡시다. 자, 사실 여기까지 정리받고 이제 141조 갑시다. 이제 일곱 번째. 기타 취득세 세율 적용 방법. 아, 그거 하기 전에 일단 여기까지 반드시 꼭 암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오늘 제가 세율 여기부터 계속 안 지운 이유가 121쪽부터, 그죠? 지금 한 대까지 140쪽에 있는 상단에 동그라미 11번까지는 반드시 꼭 암기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오시면 제가 선물 하나 줄게요. 선물 큰거줄 거예요. 그 선물이 뭐냐면, 이 세법을 아주 이제 책 보는 것도 지겹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뒤로 딱 유인물 5장짜리인데요. 제가 저희 학원 보낸다는 게딴거 보내다가 그걸 안 보내서 까먹었는데, 딴 학원 다 나갔어요. 지금. 지난주부터 내보냈는데, 제가 보낼게요. 다음 주도 보낼 건데, 그 5장 안에 조세총론 빼고 다 있어요. 취득세부터 이책한 권이 그 5장 안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시간 될 때마다 보십시오.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아주 칭송이 자자한 거고 지금 제가 그걸 지금 10년째 써먹고 있는데 10년 동안 그것이 나쁘다고 한 분은 한 명도 없어요. 오히려 그걸 카피한 그 뭐라고 할까 그 아니 그거 짝퉁이 좀 다니기도 해요. 짝퉁. 짝퉁은 뭐냐면 제가 일부러 오타를 내요, 걷다가. 일부러 냅니다, 일부러 오타를 내요. 근데 짝퉁이 보면 다녀. 오타까지 똑같아요. 참, 대단해요. 참, 제가 오타 낸 것도 내용과 관계없는 거예요. 이렇게 맨 뒤에다 성문 이렇게 써놔요. 내 이름 반대말을 써놔요, 이렇게. 내용 쭉 써놓고 맨 뒤에 점찍어 놓고 성문 이렇게 나만 알아보게 하는 거죠. 이걸 왜 적으시가? 이거 적으면 안 돼요. 이건 아무 의미 없어. 일부러 건축물에 이전해놓고 점 찍고 성문. 이렇게 쓰는 거에 대해. 그럼 얘는 없어야 될거 아니야, 이건. 나만 알아보게. 이것까지 뺏겨요. 작년에 그래서 강남에서 이제 어떤 분이 뺏겨갖고 저한테 호되게 욕을 먹었죠. 호되게 욕을 먹은 정도가 아니고, 제가 악한 마음, 같은 직종이니까 참고 있었지, 악한 마음 먹었으면 고발했어요. 이게 지금, 등록돼 있거든요. 유인물인데, 이걸 등록을 시켜놨어요. 등록을. 그래서 이제, 함부로 뺏겨도 안 되는데, 그걸 뺏기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형님. 조용한 말도 했는데, 오늘 또 뺏기면, 오늘 진짜 고발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원래 고발하려고 책도 똑같아요. 책도요, 지금 갖고 계신 책 있죠, 그죠? 이 책하고 지금 비스무리한 게, 이게 요 책하고 똑같은 게 현재 대한민국에 두권 있어요. 두 권. 근데 저희가, 저 율비스에 요거 좀 다르긴 한데, 거의 같아요. 99%가. 이 책이 있고, 그다음 제가 또딴 학원 또 나가요 지금 어디라고 얘기를 안할 건데 거기가 이제 그쪽에 있는 책이 원본이에요 이제 원본이고 그걸 약간 조금 변형한 게 이거거든요. 그 이제 제가 쓴 책은 딱두 권인데 얘하고 비스무리하고 똑같은 놈이 시중에 한 네다섯 종류 다녀요. 순서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고 참 그거 보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 이제 저쪽에 있는 제가 이제 원문 갖고 있는 책 출판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한다고 했었어요, 실제. 거기는, 담당 그 변호사가 있어요. 노컬 변호사가 있어갖고 하겠다. 근데, 에이, 그래도 그건 좀 그렇지 않냐. 그래서 안 했어요. 그게 어떤 책이냐. 제가 전에 있었던 학원, 그 거저 대형 학원인데, 그 똑같이 책을 쓰길래, 하지 마세요. 어쨌든 뺏기는 것도 참 분수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뭐 만들기가 없네. 만들어 놓으면 다 뺏겨가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있어 봐요. 또 특이한 걸 제가 그래서 개발을 했습니다. 조만간 그것도 배워볼 거예요. 자, 141쪽 7번째인데 이건 뭐냐? 요거는 셔맨 거의 다잘 나지 않은데 1번이 있고 넘기면 2번이 있고 3번, 4번, 5번 쭉 해서 142쪽에 6번까지 있죠? 그 중에서 셔맨에 났었던 건 5번이에요, 5번. 5번이 뭐냐면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몇개 이상, 2개 이상의 세율 등등 어떤 거, 둘 중에 높은 걸 쓴다 돼 있는데 이거는 모든 조세가 다 똑같아요. 항상 선택 가능한 게몇개 이상 나오면 두개 이상 나오면 무조건 둘 중에 높은 것을 적용한다예요. 그거만 보시고 나머지 1번, 2번, 3번, 4번은 뭡니까? 자, 이제 1번 얘기해 줄게요. 적진 않고 앞페이지 1번인데 자, 1번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어떤 갑이 요번에 집을 살 건데 하나는 그냥 집이고요. 똑같이 생겼는데 크기 똑같아.
얘는 수영장이 있어, 중간에. 취득금액은 똑같아. 10억, 10억 똑같아요. 여기서 문제인 건 이거죠. 수영장 없으니까 무슨 주택이고? 일반 주택이고, 수영장이 있으니까 무슨 주택이고? 고급 주택이고. 취득세가. 얘는 10억이면은 3%. 얘는 11%, 8 더하니까. 자, 여러분, 어떤 주택 살래요? 크기 똑같아. 생김생김 똑같아. 다만 차이점 수영장이 없다, 있다예요. 뭐 살래요? 난 이거 삽니다, 이거. 1억에 10억에 3% 세금 내고 끝낼 거예요. 얘를 사게 되면 고급 주택이니까 11% 내야 돼요. 세금만 1억 천만 원, 1억 천만 원. 얘는 얼마예요? 3천만 원밖에 안 돼요. 무려 8천만 원 차이 나요, 8천만 원 세금이. 그, 난 이거 삽니다. 사놓고, 등기하고. 땅을 파면 되지, 이제. 내가 파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파. 파서 수영장을 딱 만듭니다. 그럼 고급 주택 됐네, 그죠? 그럼 이걸 국가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알게 됐어. 그럼 얘를 가만히 내비둘까? 세금을 더 매길까? 세금을 더 매겨요. 어떻게 얘하고 똑같이. 1번이 그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샀을 때는 일반 재산 물건인데 이게 추후에 중과 대상으로 이게 바뀐 거예요.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한다든가 공사를 통해서 바뀌면 어떻게 하냐? 중과한다. 결론 뭐하고 뭐 중과하냐? 토지와 건축물 모두 중과합니다. 그래서 1번은 일반 부동산이 뭐가 됐어요? 중과세 대상되면 중과한다. 어떻게 토지 건물 다 중과세 한다. 그런 얘기고요. 뭐 읽어보면 돼요. 자, 넘겨서 두 번째 갑니다. 2번. 자, 2번은 뭐냐? 2번은 처음에 샀을 때부터가 사치성 재산이야. 처음에 살 때부터가. 처음에 살 때부터가 사치성 재산이고, 그럼 처음부터 중과세 됐겠지, 그죠? 근데 이걸 요번에 중축한 거예요, 중축. 이만큼을. 중축한 거예요. 그럼 중축한 것도 중과합니다. 다만, 얘는 토지 건물 다 중과가 아니고, 중축이 건물만 한 거니까, 이 증가된 어떤 부분만 중과한다? 증가된, 그죠? 건축물만. 증가된 이 건물 부분만 중과세인데, 이 얘기예요. 그럼 결론. 일반 재산이 중과 대상되면 어떻게 중과하고, 토지 건물 다 중과세하고, 사치성 재산이 중축이 되면 어떻게 중과해요? 증가된 건축물만 중과세한다라고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거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그 뒤에 이제 부가와 징수부터 이어서 할 거고요. 자, 오늘 준 유인물 있죠? 자, 지금부터, 빨리 해보십시오. 지금 유인물 시작합니다. 자, 1번은 몇 번이게요? 2번이죠, 2번. 개인간이니까 2번. 자, 2번은 1번이죠? 2번, 1번이고. 3번은 2번이고, 그죠? 4번은 몇 번? 4번. 아, 4번, 2번. 네, 2번. 4번에 4번이 없죠? 4번, 2번. 5번은 둘다 1번입니다. 앞에 것도 1번, 뒤에 것도 1번. 자, 6번 정답이 3개인데요. 1번, 3번, 4번입니다. 1번, 3번, 4번입니다. 자, 7번은 3번입니다. 8번은 1번이고요. 9번은 2번입니다. 10번도 2번입니다. 11번은 1번이지요. 12번은 누가 팔아먹었고, 13번. 또 1번이에요, 1번. 14번은 둘다 2번입니다. 앞에 것도 시가표준액, 뒤에 것도 시가표준액. 15번은 2번이에요. 개인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16번은 1번입니다. 17번도 1번입니다. 18번도 1번이죠. 19번도 1번이에요. 20번 틀리면 안 돼요. 2번, 10배, 그치? 자, 21번 좀 많은데, 맨 앞에 건 1번, 옆에 건 2번, 세 번째 것도 2번, 주택의 시가표준액, 마지막은 1번, 6억. 그래서 앞에 건 245, 두 번째 건 273, 세 번째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 마지막은 6억이 고급주택입니다. 됐죠? 네. 자, 오늘도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꽤 추워요, 아직은.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주는 벚꽃이 만개할 것 같아요. 다음 주, 글쎄, 여의도는 다음 주 안 되겠다. 다다음 주가
여의도 벚꽃 만개하면 그때 일찍 끝나고 꽃 구경 갑시다. 자,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